네, 라이벌전을 승리로 이끌면서 연패 탈출, 그리고 복귀전 승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습니다. 한상호 감독 만나보겠습니다. 먼저 축하드립니다. 예, 저 감사합니다. 아, 네. 승리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예, 저 일단 선수들이 저 열심히 해줬고요. 제가 지금 징계 중인 상황에서 오늘 복귀전을 했는데 좀 상당히 떨렸고요. 저 감독 데뷔하는 것 같았습니다. 근데 그 저 역시 선수들이 믿고 따라줬고 또 뭐 잘 보좌해 준 코치진들한테 감사드리고 저 학교 측 관계자 이사장님께 정말 특별히 감사드립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, 오늘 전 선수가 고른 활약과 더불어서 또 팀플레이가 굉장히 인상적인 경기였는데요. 예. 휴식기 때 어떤 훈련을 했나요? 일단은 뭐 저 무빙 오펜스라든지 이런 디펜스에 많이 좀 뭐 저 치중을 했습니다. 키가 저기 저 신장이 저희가 상대가 신장이 좀 작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런 협력 수비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중점을 많이 뒀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감독님 오늘 넥타이가 인상적인데요. 네. 혹시 넥타이에 숨겨진 의미라도 있나요? 아, 이게 그 남아공 월드컵 때 저 허정무 감독님이 16강 할 때 했던 넥타이 이게 뭐 저 두 코트에 이거 뭐 저 두 골차 승리를 한다고 해서 오늘 특별히 매봤습니다. 근데 좀 마침 승리를 해갖고 너무 뭐 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예. 사실 상병대가 이제 종별대회 2승을 거뒀고 또 오늘 경기 승리로 인해서 굉장히 예.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요. 예. 앞으로 남은 2라운드 어떻게 임하실 생각이십니까? 하여튼 저 매 경기 항상 결승전이라고 생각하고요. 그러니까 뭐 지고 이기고 떠나서 그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플레이를 뭐 저 보여드릴수록 상병대만의 그 농구 끈끈한 농구 진짜 그 역시 뭐 저 상병대는 수비가 뭐 좋은 팀이다. 공격 잘한 팀 그거보다 열심히 해서 끝까지 뭐 저 물고 늘어진 팀으로 한번 2라운드 저 경기에서 많이 그 저 힘을 쏟겠습니다. 예. 예, 앞으로도 상병대의 상승세 기대하겠습니다. 네, 하여튼 감사해 주시고요. 하여튼 아니 제가 지금 오늘 저 1승 하니까 너무 흥분했네요. 하여튼 저 감사하고요. 뭐 저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. 저 혼자 승리가 아니고 그 상명회를 위한 저 승리라고 생각합니다. 예, 예 알겠습니다. 한상호 감독 만나봤습니다. 예.